카라멜을 껍질을 깎아 볼게요. 자, 그럼 깎은 참외를 가지고 오늘은 참외 국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입한 기계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참외가 스파게티 면발이 되었습니다. 스파게티 블렌드. 참외를 왜 국수로 만드냐고요? 국수는 먹고 싶은데 국수를 먹으면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국수 먹고 싶은데 대신 참외 국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딱 참외 한 개의 분량이네요. 딱 참외 한 개의 분량. 이렇게 여기서 면발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파프리카 싹을 몇 가닥 넣어서 먹어볼까요? 파프리카. 여기에 파프리카와 딸기를 살짝 얹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참외 스파게티가 되었습니다. 와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먹기 전에 올리브 오일을 넣어서 먹어볼까요? 올리브 오일을 약간 뿌렸습니다. 네, 영양을 생각해서 콩가루도 좀 얹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오묘한 맛입니다. 이거 레시피 제가 응급들 했는데 아주 오묘한 맛이고 굉장히 독특해요. 와, 맛있어요. 스파게티니까 제가 포크로 다시 가져서 먹어보겠습니다. 참외의 단맛과 콩고물의 고소한 맛을 올리브유와 또 포도즙 맛 이런 것이 복합되어 굉장히 오묘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국수를 먹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참외가 몸에 좋으니까요. 콩가루도 그렇고
맛있어. 그다음 남은 딸기와 오이, 참외.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하나 더 1인분 더 추가해야 될것 같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오이의 참외에 포인트는 참외에 콩고물을 얹는 것입니다. 참외에 콩고물. 예전에 어머니께서 밥에다가 콩가루를 얹어서 이렇게 비벼 먹던 그 맛이 생각나네요. 하나 더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파게티, 참외 스파게티. 여기 재료는 군포도와 국화꽃잎 넣고, 그다음에 일본 소스를 넣었습니다. 이상한 맛일 것 같아요. 잘 비벼서.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향이 조금 강할 것 같기도 하고. 굿!